당신은 다를 줄 알았는데 당신도 다른 성직자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. 당신 나를 통해서 진정한 삶을 보았잖아요. 그런데도 당신 눈엔 죽음이 보이지 않아요? 당신 귀에도 저들의 비명소리가 신의 음성으로 들리단 말이에요. 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있는. 우리를 위한 계획이요?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전부가 죽었어요.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거죠? 신의 계획이라는 그 전염병 때문에! 테스트 거는 안마 죽음의 기포가 손끝에서부터 온몸을 삼키네. 테스트 거는 안마 코와 입을 막아 전부 불태워 내 몸에 달라붙기 전에. 마리아 블루스도 4달 동안 패스트로 죽어갔네. 다니엘스도 원장님까지도. 네, 신의 종이라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었죠. 그렇게 기도의 힘이 증명되는 거겠네요. 볼드모트,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. 그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. 삶도 죽음도 그분이 주신 것. 그분의 큰 뜻은 전부할 순 없어. 다만 죽음 그 너머를 바라봐. 죽음 그 다음 탄생을 내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 또한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려. 하지만 난 도망치지 않아. 난 믿으니까. 죽음의 의미를 죽음의 의미야. 죽음이 우리 다시 살게 할 때. 주시나요 내 몸.